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상은 바로 꼬리가 있는 아이이지만 꼬리 옵션 선택하지 않은 많이 매물이 없는 소민형인데 꼬리에서 좀 아쉬워서 좋았을 걸 했지만 보면 좀 평범한 꼬리였어가지고 그렇게 후회되지 않고 쿠키앤크림 마냥 회색, 흰색 같이 되어 있고 여기랑 이제 다른 색깔로 레이스, 검정, 하양, 여기 똑같은 색깔과 다른 색깔, 또 검정 하양을 가지고 있는 발바닥에 아주 귀엽게 되어 있는 X 문양, 독특하죠? 이 발부 모양이 뭐라봐. 귀엽죠? 하트 같으면서도 아닌 거꾸로 하트. 그러니까 곰 발바닥인 것 같죠? 바로 무속성 미우입니다. 세상에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렇게 귀여울 수가. 이름이 미우인데 쿠키앤크림으로 지어도 될것 같은 이 외모에 여기 이렇게 눈썹이고 이렇게 쳐졌어. 그리고 여기 눈썹도 보면 파랑과 하늘의 적절한 조합, 눈동자, 하트, 하얀색, 그다음에 진한 파랑 네이비, 밑에 약간 연한 하늘, 그다음 흰색, 여기 눈썹까지, 여기 약간 하얀색이 오밀조밀해. 너무 귀여워. 이게 보면 분홍이에요, 또. 진짜 미치는 듯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은색인데. 겹치는 X. 저 자기가 잘 표현돼 있고. 털도 되게 모들모들하고, 고급져요. 오늘 소개해드린 소민형은 미우입니다. 네, 이제, 아이고, 화장실 갔다 왔어. 미우 같은 경우는 대만 소민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만 솜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처음 봤지만 다 귀여웠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게. 여기는 이제 머리핀처럼 되어 있는데 그냥 머리네요. 여기도 머리 모양 되게 자수 잘 놓은 것 같아. 고급스러워. 레이스도 마음에 들어. 분홍이가 제일 마음에 들어. 여기 색깔 박힌 애도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일단 옷이 없어가지고 제가 머리 이거 캔디크림에 원래 있던 머리끈인데 걔가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인형하고 리본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애가 아가 같은 미우한테 한번 해주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원래 저 옛날에 몰랐을 땐 목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뒤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하는 거더라고. 이렇게 어쩐지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샤워밴드 하는 것처럼 쭉 해줄게요.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밑에서 위를 쭉 빼면 모양도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약간 쭈글쭈글해서 별로 안 예쁜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바라밤, 우리 미소한테 잘 어울릴래나?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어쩐지 모양이 안 잡히더라. 귀엽죠? 귀에 다가리에 자수를. 그래도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해도 귀여워, 심지어. 근데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때까지 할줄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맞나 봐. 너무 귀여워. 마녀 배달부? 꼬마 마녀 배달부? 키키 같은. 그리고 이제 젖병 잘 어울릴 것 같아, 우리 미우한테. 원래 다른 인형 사준 건데 그 인형에는 또다잘안 어울리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 젖병은 잘안 어울리더라고. 옷은 잘 어울리는데 이거 부르민 회사에서 가져왔어요. 귀엽죠? 우리 미우를 회사에 둬야 될것 같은데 부르민 가져왔어. 왜냐면 이것도 해줄게요. 원래 구름이한테 있던 건데 뺏었거든요. 왜냐면 우루미는 트레이닝복을 바꿔 입혔는데 이것도 미카냥 거 뿌려서 미안하다 미카냥. 근데 이제 집에 두는 게좀더 나을 것 같고 보면서 너무 귀엽고 아가슴 같은 애들은 회사에 두는 게 보면서 힐링이 좀 돼가지고 잘 어울리죠. 너무 귀엽다. 산딸기 우유를 마실 것만 같은걸? 너무 귀여워. 잘 어울려. 이게 잘 어울리는 소민형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아 제일 소민형은 되지. 이 케이프는 뭐가 어울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 미우가 잘 어울리네 생각보다. 이게 끈이 조금 길어요. 근데 그래서 한 바퀴 돌려서 한번 해주면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잠깐 점매듯이 점맨다고 하죠 옛날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다 풀었다 해서 몇 바퀴 돌린 다음에 끈 이렇게 쭉 빼서 묶어주면 될것 같거든요. 것도 풀기가 좀 어려워지긴 하지만 귀여우니까 괜찮아. 봐줘.
바꿔버리자. 그러면 귀엽게 핫딸기 미우 완성. 바지만 입혀주면 되는데 기저귀 같은 팬티. 근데 바지가 없어 아직. 아이 아쉬워. 이렇게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한번 해주자. 안 풀리게 목도리처럼 귀엽죠? 이 자리로 됐어. 애기 미우. 미우 너무 귀여워. 눈도 여기 분홍색 있어. 안 트임했어. 소민이 형 진짜 우리 아가 같아. 귀여워. 근데 꼬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잉. 괜찮아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은 가격에 되고 온 아이라 비싸진 않았어. 아, 사실 다른 형에 비해서 좀 비싼 아이긴 한데 고퀄리티라서 괜찮아. 이거 이렇게 묶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해야겠다. 불편해요. 이거 그냥 처음 다시 풀어주자. 이게 처음에 묶였을 때 좀 허술하게 묶여있어가지고. 아 근데 판매자님 얼룩이 엉덩이 이렇게 있는데 파시면 어떡해요. 그건 얘기해주시고 판매하시지. 아 근데 하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얘기는 몰랐나보다. 뭐가 이런 걸로 부분 환불 받고 그러진 않을게요. 그냥 내가 빨면 되니까 이 정도는 뭐. 이제 심각한 하자는 내가 얘기해야겠죠. 제가 머리가 뜯어졌어요. 솜이 없어졌어요. 팔다리가 잘렸어요. 이런 거는 내가 얘기할 텐데 이 정도 얼룩은 지워지겠죠. 목욕을 시키고. 제가 목욕하면서 손인형이랑 같이 목욕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 안 해봤어요. 한 번도. 바비인형 같은 건 해봤는데 리빙데드도 옛날에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 비싼 데도 막 샀었는데. 근데 리빙데드도 산 게 좀 후회가 돼. 지금 쓰지도 않는데 컨셉에 사로잡혀가지고 비싸게 샀어. 10만 원 넘는 금액의 인형을 여러 개 샀다 보니까 더 빈털터리가 돼서 좀 후회하고 있거든요. 소민형은 그렇게까지 막 10만 원, 20만 원 하진 않는데 대신에 이제 몸빠리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그 돈이었으면 내가 지금 소민형 다 모았겠다. 씨. 다 모은 건 좀 오버고 한 이거의 절반 이상은 모았겠다. 어쨌든 내가 이번에 좀 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해서 어쩐 일이야. 미우는 너무 갖고 싶었던 아이라 진짜 부서 있으면 너무 행복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버리고 질러버리고. 진짜 미우는 너무 귀엽게 생겼어. 내가 산 소민형 중에 진짜 탑이야 탑. 이렇게 묶어준 다음 한 번 더 묶을까요? 그 다음에 끈으로 묶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잘 돼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묶어줬고요. 끈도 묶어줍시다. 풀리니까. 끈이 좀 단단해서 좋아. 단단한 끈, 약한 끈은 자꾸 풀려서 안 좋아. 그리고 이렇게 넣어서 뒤로 빼주면 되겠죠. 보기 흉한 건 어차피 뒤태니까 앞태는 괜찮으니까. 이렇게 빼주고, 여기도 뒤로 빼주고. 보기 그래도 흉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듬어주세요. 예쁘게. 그래서, 짜라단 진짜 귀엽게 완성이 됐습니다. 조금만 내려주자. 목덜미 쪼이겠다. 모가지 쪼여 모가지. 됐어. 귀여운 고양이 인형. 우리 미우였습니다. 이름도 미우야 심지어. 고양이 우는 소리 같아. 미야옹 미우. 너무 귀여운 우리 미우였어요. 바지는 제가 생기면 입힐게요. 아니면 다른 인형 거 뺏어봐야 되나? 기저귀가 없어. 아쉽군. 인형 옷이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귀가 제일 포인트야. 귀가 너무 귀여워. 인형 다 써가지고 바지가 오거나 예쁜 옷이 있으면 입혀주겠습니다. 오늘의 인형은 무독성 솜인형 미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너도 인사해. 잡편 들고 안녕.